안녕하세요, 종이쌤입니다. 오늘은 과일 모양의 가방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름하면 수박이 제일 맛있게 많이 먹는 과일 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 수박 가방하고 새콤달콤한 오렌지 가방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도 요 예쁜 가방 만들어서 시장놀이 해보세요. 그럼 같이 만들어 볼게요. 준비물은 연두색 색종이 한 장, 그다음에 줄무늬에 넣을 초록색 색종이 4분의 1장, 그리고 수박 흰색과 빨간색 9분의 색종이 3분의 1씩 자른 거두 장, 그리고 끈과 가방에 다를 찍찍이가 있으면 되겠어요. 만약에 연두색이 없으면 초록색으로 가방을 만들고 검정색으로 줄무늬를 오려서 붙이면 되겠어요. 그럼 같이 만들어 볼게요. 먼저 가방은 연두색이 보이도록 네모를 접어주세요. 그리고 펴서 문접기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 한번 펼치고 문접기선에 또 맞게 한 번을 더 접어주세요. 그리고 옆으로 돌려서 네모를 한번 옆부분만 살짝 접고 한쪽만 또 문을 접어주세요. 반대쪽은 접었다 편성까지 올라가서 접어주시고 내려서 접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펴서 접었다 편 다음에 이 부분을 세모로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 이 부분에 풀을 칠해서 붙여줄게요. 이 세모 부분도 풀칠해서 붙여주세요. 요 옆에 부분에는 끈을 붙여줄 거예요. 끈을 요 부분에다가 붙여서 놔줄게요. 만약에 끈이 없을 경우에는 색종이를 길게 접어서 붙이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는 초록색 색종이를 반을 접어서 줄무늬로 접어서 오려주세요. 그리고 붙여볼게요. 이쪽 부분부터 맞춰서 붙이고 남은 거는 뒤로 붙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줄무늬를 다 붙여줬어요. 그런 다음 빨간색 하나는 조금 더 크고 하나는 조금 더 작지요. 큰 부분이 하얀색을 접을 거예요. 크기는 이 옆선에 딱 맞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맞게 붙이고 윗선에 맞게 먼저 붙일게요.
이 뚜껑 부분에 풀을 다 칠해 주세요. 그리고 하얀색이 나오도록 붙여 주시고요. 뒤로 넘겨서 안쪽을 한번 싸서 붙여 줄게요. 호세모도 접어서 붙여 주세요. 그러면 뚜껑도 조금 더 튼튼해지고 앞에 지갑 부분도 더 튼튼해서 사용하기가 더 편리하지요. 그 다음에 이 수박씨 부분은 조금 더 안으로 들어와야 되지요. 그리고 이 옆부분은 조금 접어서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먼저 여기를 붙이고 옆부분은 조금 접은 다음에 자르거나 접거나 다 괜찮아요. 이렇게 붙여주시고 이 부분은 뒤로 돌려서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런 주시고 마지막으로 실을 콩콩 그려주세요. 친구들도 예쁜 수박 가방하고 오렌지 가방 중 원하는 가방을 만드시고요. 가방에 돈도 만들어서 넣은 다음에 재미있는 시장놀이 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종이접기 할게요. 안녕.